우리 언니 너무 답답해 보인다. 사는 게 재미없지? 도대체 언니는 일집 일집 다니면서 뭔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아? 나 미치겠어요. 너무 답답해서 미치겠어요. 아니, 오히려 받기 편할 때도 있어. 근데 제가 남편이랑 대화가 정말 없어요. 대화가 없어? 근데 남편도 고집불통이다. 네, 맞아요. 진짜 나 생각하는 게 어리고, 네, 맞아요. 뭐에 삐져서 그런지, 네. 언니를 느껴보자면, 이거 이제 쓸데없이 오기 부려서 말안 하고, 뭔가 이렇게 삐져가지고 시위하는 사람처럼밖에 안 보여. 네, 맞아요. 애기처럼 이렇게 삐져있는 거 있잖아요. 물어보면 막 애기들이 대답을 안 하잖아요. 딱 그래요. 근데 그러고 어떻게 산대? 말을 해도 안 하고, 차라리 이럴 거면 이혼하자 해도 뭐 이유가 없으니까. 안 해줘, 이혼을. 네, 이혼할 생각이 없대요. 근데 희한하게 우리 남편을 보자면 능력이 없어. 네. 뭘 갖고 생활하는 거야? 언니가 벌어서? 없어요. 제가 사실은 남편을 만난 게,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지금 남편이 예전에 저희 신입으로, 그러니까 새로 이직을 해서 왔어요. 근데 거기서 만났는데, 잘 웃고, 싹싹하고,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, 이게 정이 생겨서, 이 남자면 괜찮겠다 싶어갖고,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, 1년 정도? 근데, 이게 막상 결혼을 하니까, 확! 바뀌더라고요. 애는 누가 봐? 아저씨가 보는 거야? 네. 언니는 밖에서 돈 벌어오고? 여기는 남자여서 뒤바뀌었네?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는 ATM이가 제가 된 거예요. 근데 우리 언니는 솔직히 이 생활이 너무 힘들다. 네, 저도 이제 좀 지치는 것 같아요. 우리 언니가 원래 사주가 외롭고요. 결혼이라는 걸 봤을 때두번 내지 세번할 수도 있는 사주야. 네, 맞아요. 근데, 이건 이게 첫 번째 아니야? 이 남자는 첫 번째인데 사실은 제가 이게 재혼이에요.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그전 남편 사이에 아이를 하나 낳고 그리고 있었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니까 되게 착하고 싹싹하고 그 전에 남자랑 너무 다른 거니까 이 남자면은 편안하게 내가 잘 지낼 수 있겠다. 그러면서 뭐 시댁도 나쁘진 않았거든요, 처음에. 근데 굉장히 좋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그냥 일을 하라고 해도 취직을 하라 해도 그냥 하는 척만 하고 그냥 자기는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게 너무 좋대요. 그냥 이렇게 애기 보는 게 너무 좋대요. 그래서 아니 그래도 남자가 어느 정도는 벌어야 되지 않아야겠냐 했더니 애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 있는데 그럼 누가 이 케어를 하냐. 그래서 그럼 믿을 사람 없지 않냐. 부모님한테 맡길 수도 없는 거고. 저는 미치겠는 거예요.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,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, 일은 언니가 하고 있고, 여기는 완전 전업주 된 거네? 사각주부? 부럽네. 우리 언니하고 능력 좋은 거 같은데. 근데 그게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. 그렇다고 이제 제가 이제 스트레스 받고, 그리고 또 이렇게 일에 끝나고 오면, 이렇게 막 한잔도 하면서 서로 얘기도 하고, 뭐 있었던 얘기도 하고, 애기가 또 이런지 저런지 뭐 이제 그런 것도 좀 얘기 좀 듣고 그래야 되는데, 그런 얘기 아예 없어요. 그냥 입 다물고 거미줄 치고 사는구만? 네네, 그냥 제가 들어오잖아요. 그냥 이렇게, 그냥 눈으로, 아, 너 가는구나. 뭐이 정도고, 들어오면 그냥 한번 딱 보더니, 나가는구나. 뭐, 이런 식이고, 가끔 이제 시어머니가 오시거든요? 그랬더니, 너는 행복한 줄 알아라. 누가 요즘에 남자가 집에서 조신하게 살림하냐고. 너는 복 받은 거라고. 그리고 우리 아들 총각인데 너는 되게 감지덕지 생각해야 되지 않냐. 더군다나 연한데. 와. 자기 아들 잘생기고 이 정도 있으면 너는 그냥 네가 열심히 돈 벌어서 그냥 우리 아들은 그냥 살림하게 냅두고 너가 되게 가서 돈 벌어와라. 그냥 제 편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는 진짜 요즘 엄마들 난린데
감지덕지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지. 너는 등 떠시고 배불렀다. 정신 차리라고. 저한테 오히려 더 뭐라 하시는 거예요. 언니, 네. 이건 뭐 세뇌시키는 거야? 그냥 진짜 저 가스라이팅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. 그래서 뭐지? 뭐지? 이건 내가 좋다고 해야 돼? 처음에는 좋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좋은 것보다 뭐 서로 공감대도 없고 얘기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좀 잠자리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뭐 그냥 서로 각방 쓰고 그냥 그거야 그냥 뭐라고 해야 돼? 하숙이라고 해야 되나? 하숙. 네, 그런 느낌이에요. 얹혀 사는 거 언니? 네네네네 밥도 다 해놓고 다 해놓는데 네. 나는 그냥 일 끝나면 집에만 들어오고 다음날 되면 생활비 주고 네. 또 다시 일 가고 네. 전혀 감정적인 교류 안 하고 네. 무슨 기계야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. 근데 언니 희한한 게 남편분을 느끼잖아? 그러면 전혀 불만이 없다. 불편한 게 없다. 그게 문제네. 왜 그럴까요? 언니의 감정도 진짜 이거야. 잘못된 점을 몰라. 애기들은 너무 사랑하네. 네, 굉장히 이뻐요. 끔찍해. 근데 언니를 보면 아무 감정이 없어. 맞아요. 막 애기들한테는 막 물고 빨고 난리가 나요. 그래서 어머 그랬어요. 막 이러는데 제가 딱 있으면 그냥. 근데 또 문제는 네. 우리 언니는 이러고는 못 산다, 사실상. 맞아요. 뭔가 사랑받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한게 너무 커. 그리고 언니가 보상받고 싶은 것도 있어. 나 열심히 했잖아. 칭찬해줘. 수고했다고 한마디만 해줘. 이건데 그걸 안 해주잖아. 근데 그 남자한테 그거 바라면 안될것 같아. 개념이 없어, 그런 쪽으로. 왠지 알아? 시댁 어른분들이 그걸 안 가르쳤어. 아마 아버지 성향도 비슷하실 거야. 그랬던 것 같기도 어머니가 일하셨을 거야. 그랬던 것 같아요. 뭐 아버님이 약간 뭐 이런 약간 좀 가정적이라는 느낌은 받았었거든요. 지금 연세가 드셔가지고 두분다 안에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네. 아마 똑같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을까 싶고 그래서 여자가 드셀 수밖에 없고 시어머니가 그래서 드셀 수밖에 없는 거고 시어머니도 그렇게 살으셨고 여지껏 그 인정하시고 쭉 오셨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. 본인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아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가 아니라 나도 했는데 네가 왜 못해? 이런 거고 그래. 솔직히 말하면 이혼수가 없다. 언니의 마음에 대한 이혼수지, 네. 저 집은 이혼이라는 건 없을 거야. 하긴 제가 한 번은 이제 변호사 해갖고 했는데 딱 상담을 하니까 하는 얘기가 사유가 없대요. 사유가 없어서 그래서 저 어떻게든 좀 얘기 좀 해보려고 이제 좀 해보려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좀 헤어 이렇게 우리 그냥 헤어지자 정리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해도 없어서 변호사님도 이거 방법이 없는데요. 오히려 뭐 이렇게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애기들 모임에 엄마가 아 그지? 엄마들하고 막 이렇게 만나갖고 교류가 생겨서 그래서 눈 맞으면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사람인데 어떡하냐고. 그래, 이거, 참, 이거, 묻고,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. 이혼, 언니는 이혼이 될까요, 안 될까요도 궁금하셨잖아요. 솔직히 이혼이 안 되실 것 같고, 그냥 그 남편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보상 심리를 남편 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, 언니 일 쪽으로 좀 몰아야 될것 같아. 그래서 그냥 진짜 나는, 그냥 한 가정에 그냥 가장이다. 일적으로 성공 명예에 떨치면서 이쪽으로 내걸 풀어야지 가정적으로 아내로서 엄마로서 풀 수는 없을 것 같아. 그러면요, 졸업은 안 될까요? 그 애기들 다 크고 나면. 아마 그때 되면은 남편은 지금 뭐 계획이 있어 보이진 않지만 그때 되면 조금 바뀔 수는 있겠으나 그것도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고 원래 말이 없어 보여 원래. 그런 것 같아요. 그렇게 그냥 회사니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싹싹하게 착하게 이렇게 막 성실하게 그렇게 보였던 거지 성향 자체는
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같이 살아보니까. 근데 어떻게 답답해서 그거 살까? 나는 그 분이 궁금해, 지금. 저도 궁금해요. 왜 그러는지. 저도 물어봐도 좀 뭐라고 대답을 하면, 그래, 이게 마음에 안 든가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, 전혀 그런 게 없어요. 눈으로 말해요? 네, 그냥. 눈빛으로 읽어요. 읽어라, 막 이런 거예요. 대단하다, 진짜.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. 대단하다. 근데 언니, 일적으로는 언니 성공할 거거든? 만약에 이 남자랑 또 이혼한다고 해도, 또다시 누굴 만난다 해도 이유도 또 있어. 그러니까 그냥, 그래도 언니랑 말 안 하는 거 안, 그거밖에 뭐 탈 잡을 게 없잖아요? 그리고 아예 뭐 눈도 안 마주치고 이러면은 진짜 문제가 되겠지만, 본인 나름대로는 언니한테 표현할 건 표현해. 진짜. 조언으로. 전혀 모르겠어. 근데 아, 언니는 모르겠지만 네. 본인은 무언으로 굳이 말이 필요해? 라는 무언으로 눈빛으로 말을 하네. 그냥 알아서 해 뭐 이런 거? 가끔씩 이렇게 지그시 이러고 쳐다볼 때 있지 않아? 네, 그럴 때 있어. 언니는 뭐지? 하는데 다시 지나가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야. 그러니까 언니한테 눈빛을 이렇게 보내면 어씨 이제 말을 하려나 뭔가 설레이잖아. 이제 좀 풀 생각 있나? 근데 똑같아. 그러니까요. 애기 보든 드라마 보든 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안 봐요. 아니 일적으로 풀고 살자. 어? 여기서 이혼한다 어쩐다 하면 언니와 미치던데. 근데 사실상 그 남자가 이상한 것 같아. 언니 남편이 좀 사상 자체가 좀 틀려. 포기하든 살아야겠네요. 그렇게 사셔야 될것 같다. 응.